드디어 수능이 끝났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공허하지? 휴,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그래도 열심히 노력했잖아. 에이, 뭐 또 한 번 더 하면 되지. 한 번 해봤으니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어. 나 정말 다시 할 수 있겠지? 나도 내년엔 정말 신나게 놀 거라고.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 그런데 도대체 뭐부터 해야 하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베스 아이가 알려주는 친절한 공부법, 공부의 기술 교사 조은입니다. 수험생이라면 모두가 한시도 긴장감을 늦출 수 없겠지만 그 중에서도 더욱더 긴장을 늦추기 어려운 학생들이 있죠. 바로 수능에 재도전하는 학생들입니다. 지난 시험에 부족한 점을 잘 채우고 제 실력을 발휘해야 된다는 부담감 때문에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막막한 친구들이 많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아름다운 재도전을 위해 준비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이상미 선생님을 모시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경험에서 얻은 똑똑한 공부법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교사 이상미입니다. 네, 선생님. 이 길고 긴 마라톤은 이제 막 끝났는데 또다시 출발선에 서게 된 학생들이죠. 이렇게 수능에 재도전하게 된 학생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주실지 오늘 기대가 됩니다. 네, 다시 공부를 할 결심이 쉽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미 결심을 했다면 그 다음에는 최선을 다해서 가장 좋은 결과를 맞이해야 되겠죠. 이 시점에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초심의 의지를 다져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 인생에서 대학의 의미가 뭘까? 이런 질문부터 내가 왜 이 선택을 했을까? 그리고 기존의 입시 결과를 조금 더 보완한 플랜을 어떻게 만들까? 이런 고민들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시다 보면 사실 재수 생활의 방향성까지도 찾으실 수 있어요. 그럼 목표에 맞는 나의 공부 계획도 만들어갈 수 있겠죠. 아, 맞아요. 분명한 목표가 없다면 원하는 결과도 얻기가 힘들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먼 길을 떠나기 전에 미리 이정표를 확인하고 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이 목표가 명확하더라도 실천을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맞아요. 실천을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공부해야지 라는 그런 결심과 목표가 완벽하게 섰다면 다음 단계는 철저한 계획을 세우는 일입니다. 오, 그러면 선생님, 공부 계획을 좀 촘촘히 짜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촘촘히 짜는 거는 좋은데요. 근데 사실 시간표를 짜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공부해야 되는 과목과 공부의 양에 촘촘한 꼼꼼한 설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오. 많은 재수생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뭐냐면 난 이제 재수생이니까 새롭게 공부를 시작하니까 뭐 이왕 시작하는 거 완전히 새롭게 처음부터 다시 이런 결심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문제집 사는 친구들도 있어요. 네, 맞아요. 근데요, 재수생의 가장 큰 장점은 뭘까요? 사실 재수생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가장 못하고 부족하고 잘하는지 이것들을 명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이미 한번 쭉 다 경험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나의 강점은 살리고 약점에 따라 과목과 양을 배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국어 1시간, 수학 1시간, 영어 1시간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배분을 하기보다는 내가 잘하는 부분과 못하는 부분을 한번 잘 알아보고 파악한 다음에 여러분 하루에 한 30분씩 시간을 배분해서 계획을 한번 짜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선생님.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수생은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잘 알고 있다. 이건 정말 공감이 되는 얘기지만 마지막에 얘기하신 30분을 들여서 계획을 짜라. 이건 너무 시간이 긴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해보시면 알겠지만 절대 아까운 시간이 아닐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들의 학창시절 중간고사의 바로 전날로 가보겠습니다. 아, 돌아가고 싶지 않은데요, 선생님. 근데 그날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전력질주로 공부를 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단 정해진 분량이 있고 주어진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전력질주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중간고사가 아직 많이 남아있고 공부량도 애매하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 전력질주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매일 나에게 정확한 정해진 분량의 미션을 매일매일 새롭게 부여하는 것이 필요해요. 이를 위해서는 사실 계획을 하는데도 여러분 시간 투자가 필요하답니다. 그렇네요. 선생님 말씀 듣고 보니까 30분이라는 시간이 절대 아깝지 않겠네요. 근데 선생님, 지금까지 말씀을 종합해보면 우리 재수생들은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 그 강점과 약점을 충분히 파악하고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미션을 매일매일 부과해라,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근데 이때 고려해야 될 사항이, 중요한 사항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자기평가에 정직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운데. 네, 맞아요. 의외로 많은 학생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좀 과대평가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친구들 중에서는 가장 잘 나온 모의고사 점수를 본인의 점수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영어 단어를 많이 알면 영어 실력이 엄청 뛰어나서 영어 성적이 또 잘 나온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수학 공식을 다 아니까 나는 수학을 잘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 그렇다고 수학을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부족한 것들은 인정을 하고 잘하는 것들은 조금 더 올리기 위해서 꾸준한 연습을 통해서 계획으로 채워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선생님 지금까지 말씀하신 내용은 정말 재수생뿐만 아니라 모든 수험생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인 것 같네요. 자, 그럼 선생님,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공부해야 할 때 또 기억해야 할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만약에 잘 따라오셨다면 다음번에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나만의 리듬을 찾아라 입니다. 나만의 리듬을 찾는다. 이거 뭐 바이오리듬 찾는 건가요? 사실은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지속성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네, 그래프에서 이렇게 보는 것처럼요. 항상 우리가 높은 집중력을 유지하는 것은 사실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만의 패턴과 페이스를 찾아가는 연습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실 순수 공부 시간, 순공 시간을 많이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녁이 되면 되도록이면 좀 머리를 비우고 다음 날을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요. 정말 만약에 아, 오늘 정말 집중이 안 된다. 공부가 잘 안 돼. 이럴 때에는 하지 마세요. 정말 원하던 대답이긴 한데 선생님 그거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요? 네, 그런데요 선생님, 정말 집중이 안 되고 공부가 안 될 때 책만 붙잡고 있는다고 해서 그게 다 실력 향상이나 뭔가 효과로 발현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공부 안 되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차라리 공부에 도움이 되는 독서를 하거나 아니면 일기를 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365일 24시간 이렇게 계속 집중력 있게 공부하는 건 절대 불가해요. 어려워요. 기계도 아니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은 수능까지 그 긴 시간을 지치지 않고 완주를 해야 합니다. 이미 겪었던 일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어렵고 사실 더 두려운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쉴 때는 쉬고 공부할 때는 또 확실히 공부하는 나만의 리듬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EBS 아이가 알려주는 친절한 공부법, 오늘은 재수생을 위한 공부법에 대해서 이상미 선생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다시 한 번 더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실패를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요 여러분, 이 실패는 분명 메꿀 수 있습니다. 진짜 흔들리지 않는, 흐트러치지 않는 그 여러분만의 이유로 후회 없는 소중한 시간들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맞아요. 너무 조급한 마음보다는 하나씩 단계별로 실천해 가면서 더욱더 성장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파이팅하고 마무리할까요? 네, 좋아요. 아름다운 재도전하는 여러분 모두 파이팅! 파이팅!